잘생긴 40대는 오빠인가? 현역 여고생들. 현역 여고생들이 뽑은 40대는 오빠인가? 판단 기준은 아저씨. 연륜에서 느껴지는 섹시함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삼촌, 오빠와 아저씨 사이 어딘가? 오빠. 이건 무조건 오빠다. 이런 거. 자, 이재훈은 오빠예요. 유연석도 오빠고요. 현우진은 누구야? 손호준. 5, 60, 3, 40. 아, 손호준 배우는 오빠 60%가 들어있고, 삼촌 40%가 들어있다. 이재훈과 유연석은 무조건 오빠다. 같은 나이지만. 이렇게 되는구나. 아이, 궁금한데, 이거? 이거 보고 싶네. 영상. 아, 감별을 좀 해보자면, 80년대생 조승우는 아저씨, 김남길도 아저씨, 조정석은 삼촌. 야, 조정석은 삼촌이야. 여기 제가 있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85년생까지예요. 저 87년생입니다. 저는 아가죠, 아가. 예, 코트는 아가야. 81년생 강동원은 아저씨이자 오빠. 아, 오, 아저씨 50, 오빠 50 이런 느낌인가 보다. 강동원이 좀 성숙한 느낌이 좀 있으니까. 김지석은 삼촌. 조인성도 삼촌. 이동욱은 오빠. 아, 이동욱 오빠래. 유태훈은 누구지 모르겠고. 정우는 삼촌. 82년생 현빈 삼촌. 이준기 오빠 삼촌스트. 주지우는 아저씨. 아저씨 그 잡채야. 하석진 오빠 삼촌 느낌. 임주환 삼촌. 그러니까 이 오빠라는 거는 연애 감정이 든다라는 거야. 설레고 설레면서 연애 감정이 들면서 충분히 연애를 해볼 수도 있겠다 싶은 거지. 그러니까는 지금 이 40대들이 이런 느낌은 정말 나랑 이 20살 차이가 나도 내가 이 사람과 연애할 수 있을 정도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지표 같은 거지. 김무열 삼촌. 구교환 삼촌. 정경호 오빠 삼촌. 김재욱은 아저씨. 강기영 아저씨. 박혜진은 선배 같은 느낌? 박혜진. 이재훈. 오빠의 하트가 들어갔다. 오빠의 하트가 들어갔다. 이거는 그냥 정말, 예. 상대방이 싫어도 좀 일방적으로 좀 연애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다. 상당히 그, 취향이다라는 거지. 이재훈. 손호준 오빠 60, 삼촌 40. 송중기 오빠. 이광순 오빠랑 아빠가 섞였대. 오빠랑 아빠랑 섞였대. 이동희 오빠 삼촌 아저씨. 셋 다 섞였다. 이민기 오빠 삼촌. 양세형은 사촌. 양세형 아저씨가 사촌으로 사촌이래. 사촌. 아, 이 개웃기네 이거. 아, 근데 이재훈이 진짜 미치긴 했다. 이재훈이 진짜 그 41살에 42이죠. 42.
약간 대학생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해. 그럼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오빠는 없어. 조승우, 김남길, 조정성 확실한 아저씨 삼촌뻘이고, 강동원, 이동욱 이 둘은 정말 사기캐다, 사기캐. 강동원, 이동욱은 사기캐. 둘은 너무 우월하긴 하지, 그죠? 저 둘이 근데 40대 후반이라는 게 약간 믿기지가 않네. 저도 당근에 그 일자리 구하는 이제 그 카테고리가 있긴 한데, 세줄 요약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냥 넘기는 거예요. 세줄 요약은 요즘 필수야. 출산율이 엊그저께만 해도 이제 0.7명대였는데, 이제 0.6명대도 깨진다고, 후폭풍, 시작에 불과하다. 이러다가 이제 0.3명, 4명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예. 시작에 불과하다는 무서운 경고가 나왔다. 지금보다 더큰 변화, 다시 말해 진짜 위기가 몰아친다는 것이다. 세계 꼴찌인 합계 출산율은 올해 0.6명대를 찍고 앞으로는 0.5명 선까지도 예상이 된다. 나라 존립까지 위협하는 시급한 상황이지만 해결할 만한 특단의 대책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 초저출산 문제는 이게 정말 절망적인 수준까지 가고 그거보다 더 이제 앞으로 심화될 걸 생각해 보면 이제 이거는 사실 정치인들이 손가락질을 받아야 됐나? 더 나아가선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이제 기존에 이제 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우리 인식의 문제인가? 대통령이나 정치 쪽 이야기 해버리면은 또 정치적으로 또 이런 편향된 그런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쉽게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낳고 싶지 않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예. 나는 일단 인식이 빨리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인식이 개선이 돼야 돼. 사람들의 인식, 부모들의 인식, 인식이 좀 개선이 돼야 애도 좀 낳고 싶고 그럴 텐데,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혼을 안 하는 이유. 결혼은 너무 어려운 일 같이 느껴져. 복잡하고. 저는 이제 결혼 정년기가 온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저는 이제 노총각에 가깝죠. 예. 근데 아직까지 결혼 너무 먼 미래의 일? 아니, 좀 뭔가 이루어지기 좀 힘든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슬쩍 한번 이렇게 요약으로 봤는데 재밌어 보이네. 요 자료. 11월 6일에 2종 면허를 따고 11월 20일에 엔카에서 중고 스파크를 샀다. 스파크. 몇 번 운전해보니 별거 없네. 시운전을 좀 해보고 연수 안 받고 그냥 운전하고 다녔다. 뭐 면허는 딴 상태니까. 강아지 데리고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차 사길 잘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 코로나만 끝나면 댕댕이랑 애견 펜션도 다니고 여기저기 좋은 곳 놀러갈 생각에 싱글벙글 그러다가 야 이건 진짜 위험해 보인다. 산지 보름 만에 후진해서 차 돌리려다가 실수로 악셀 밟고 식당 LPG 가스통이랑 에어컨 들이박아서 선 잘라먹었다. 가스가 새어나오고 119가 오고 폭발하는 줄 알았다. 식당에 기물 복구 비용, 영업 손실, 보험 처리했다. 마을 통째로 불 태워 먹을 뻔했다. 첫 사고를 거하게 치른 뒤 두 번째 사고는 식당에서 차 빼다가 공간감 부족으로 뒤에 BMW를 들이박았다. 보험 처리했다. 여기서 운전을 그만뒀어야 하는데. 역시 이렇게 중간중간에 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재밌대니까. 이런 게 세 번째 사고 후진하다가 옆에 바위 바꾸자 넘어졌다. 제차 처리한다. 아이고. 운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저 근데 경차가 운전 난이도가 낮잖아. 차폭감도 알기 쉽고 차폭감도 쉽고 운전하기 이렇게 뭐 어려운 차가 아니야, 난이도가. 근데 저 정도라면은 이제 뭐 악셀이랑 브레이크를 헷갈린다라는 거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좀 있다. 아, 4억 원대 슈퍼카 본네트 위에 짐 올려놓고 앉아버린 할머니. 나 진짜 미칠 것 같다. 여기 어딘데? 주차장인가? 어디야? 빌라? 빌라촌? 어디야 여기가? 동네 같은데? 동네. 동네 빌라들 많이 즐비해 있는 곳 같은. 있을 때 나 부르면 등킥해요. 그런 느낌이네. 이 차 뭐야? 4억 원대라는데? 야 봐봐. 이 차 뭔데? 맞춰봐. 맥라렌이야, 맥라렌. 그지? 맥라렌처럼 생겼어. 페라리 458 스파이더. 아, 페라리야? 아, 그래. 무려 4억 원에 달하는 슈퍼카 본넷 위에 차주가 없이 시장 바구니를 올려놓는 등의 행동을 한 일면식 없는 노인의 행동을 본 차주가 분노했다. 차주는 차량의 잔기스 등의 물질적 피해까지 입었다. 페라리야. 페라리구나. 자동차 경정비 공식 SNS를 통해 남겨진 글에 따르면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마치 테이블인 마냥 시장 바구니 등을 올려놓고 있는 한 할머니의 옷을 발견한다. 정말 표정관리가 되지 않았지만 딸이 옆에 있어서 비켜주세요라고만 했다. 집에 와서 보니 카본에 잔기스가 생겼다. 할머니가 잠깐 앉는 걸로 이렇게 잔기스가 생길 정도의 그런 차라면은 관리도 진짜 좀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차고지 같은데 남들이 이제 뭐 물리적으로 어떤 행사를 가할 수 없는
그런 곳에다가 주차를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다. 블박권이 가관이 아니다. 차량이 시장 바구니를 올려놓질 않나. 보닛 위에서 물건을 펼쳐서 보질 않나. 범퍼랑 보닛 위에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차인데 미쳐버릴 것 같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한 것이 옳은 행동이었을까? 다른 차도 아니고 페라리 458 이탈리아. 나였으면 눈 뒤집혔을 것 같다. 저 정도면 테러 당한 거다. 네이버 기사 보니까 어르신이 쉬고 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둥, 차가 그렇게 귀하면 모셔놓으라고 하는 등의 댓글이 있던데,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또라이들이 많을까? 이게 또라이 같은 생각이었어. 사실 나도 살짝 그 생각했거든? 아니, 저 정도면 저렇게 까칠하게 굴고 그럴 거면은,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올라가 있지 않을 테고, 본인에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게 있잖아.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잖아. 다 본인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딱 봐도 비싼 것처럼 보이긴 해도, 남의 차에 쳐 앉는 생각부터 이미 글러 쳐먹었다고. 아. 근데 그게 노인이라면? 근데 그게 노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해? 노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넘어간 거 아닐까? 노인도 노인다워야지. 아니, 노인은 장애인임? 그거는 좀 말이 심했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노인이 자동차 브랜드를 뭘 알고 노인이 재무설계는 뭘 알겠냐? 지금 애들은 인터넷을 매일 처하니까 그런 개념을 알아서 학습이 되고 스스로 조심하지만 저거 주작일 것 같다고? 아이,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비춰진 환경만 봤을 때 노인들은 그런 자식을 어디에 쌓고 누가 알려주냐? 시장 갔다 오면 페라리라는 걸 아냐? 지들 기준과 지들 관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이 얘기긴 했거든? 자기들의 기준과 자기들만의 관점에서만 노인들을 욕하고 예의 없고 개념 없다고 하네. 노인이 대체 뭘 아냐? 시대가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데 어떻게 학습을 하겠냐? 저들의 입장도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도 있다라는 주장인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다 물어봐라. 브랜드를 다 꿰고 있는지, 차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학습이 되어 있는지, 혹은 저렇게 잠깐 기대서 쉬는 것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거야. 적어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페라리는 몰라도 남의 물건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건 안다. 그걸 모르는 건 가정교육을 존나 못 받은 거 아닐까? 브랜드를 페라리를 모를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이 노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 어쩌겠어? 노인이잖아. 넘어가. 이게 아니라, 이거는 똑같은 개념이야. 야, 애잖아. 야, 노인이잖아. 야, 애잖아. 근데 나는 애초에 저런 일을 당하지 오늘도 않게끔 그렇지. 조금, 저 내가 변호를 하는 게 노인 변호사가 아니야. 야, 애잖아. 야, 노인이잖아.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딱 그거야. 사람들의 그 관념이라는 게다 나같지 않을 거야. 진짜 좀, 사실, 민도가 곱창난 그런 동네 가면은, 남의 물건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 그리고 내가 차를 세워놓는 곳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그러면은, 나조차도 사실은, 나도 바이크 타고 어디 돌아다니거나 뭐 숙소 가거나 그럴 때 지하 주차장 없고 CCTV 없는 곳에 웬만한 바이크 세워놓기가 싫어. 비싼 바이크라서. 나조차도 그런데. 근데 안 그러겠지. 무슨 일이 없어야겠지가 원래 생각이 맞는데, 조금 더 그렇게
중요하고 나한테 정말 귀중한 거라면 뭐 그 정도의 관리도 좀 필요할 것 같긴 해. 조금 걸어가더라도 주변에 뭐 유료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데다 해놓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그럴 거야. 아니 왜 저렇게 개념도 없고 민도의 그 수준, 뭔가 사람의 그 관념의 그 수준 자체가 낮은 사람들을 왜 우리가 피하려고? 내가 돈 써가면서, 내가 고생해가면서, 내가 더 많은 걸음수를 걸어가면서 그런 곳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내가 나와야 해? 어?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내가 정상이고 저들이 비정상 아니야? 비정상을 위해서 정상이 왜 고생을 해야 돼? 고통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지? 근데 뭐가 정답이라는 건 아닌데, 나는 좀 이제 그럴 것 같아. 조금 이제 아무데나 못 세워놓겠다라는 생각은 하거든. 저 차가 자그마치 4억이라면, 4억이라면. 노인 돼서 코트 바이크 기스 겁나 내줄게, 이러는데. 우리 아파트 지하주차장 와가지고 기스 내려고 온다. 사방이 CCTV 플러스 청라 롯데캐슬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분들의 풍채와 거진 다 이제 로니 콜먼 같은 덩치와 무술 일단 도합 10년 이상, 예, 태권도 합기도 주짓수 복싱, 예, 이런 것들 다 섭렵한 무림 절대 고수들만 이제 저희 아파트 경비실에 계시거든요. 예, 해보세요. 예, 해보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와서 해봐. 곤봉으로 후드로 맞고 그냥 내 쫓겨질 텐데, 예, 제발 하지도 못할 짓을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세요. 예, 약간 그 쿵푸허슬 같은 데 나온 그 노인분 있잖아, 메리아스 입고 이렇게 그런 분이야. 그런 분들밖에 없어. 이분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야. 이분은 피해자지. 피해자에게 왜 더 조심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에게 또 2차 피해를 가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의 그, 나는 이제 그런 형평성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야. 노인들이 지금 키오스크 하나도 다루기 어려워가지고 이러는데 알겠냐고. 알겠냐고. 현실이 그런 것을.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그 노인들의 사정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그냥 내가 조심해, 아유, 내가 조심해야지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하게 지금 노년층 존나 무식해. 그 무식한 수천만을 누가 어떻게 학습시키고 50년 이상의 경험과 기억을 사회가 어떻게 개선해주고 바꿔줄까? 막말로 몇 년 안에 죽을 사람들이고 다가가도 죽을 사람들이 그걸 배운다? 자다가도 죽을 사람들이 그걸 배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애초에 노인이라는 건 그런 위험 요소를 보고 항상 내가 조심하는 게 맞다. 진심으로 70살 이상의 노인들이 바뀔 수 있다고 보냐? 6.25를 거쳐 개의 거지 시절을 거친 사람들이 우리랑 개념이 같을 거라고 보냐?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 같긴 해. 설득력이 되게 좋다. 나도 이렇게 나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세다. 그치? 노인들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이분에게 약간 뇌 대리를 좀 시켜서 얘기하자면은 좀 이분의 그 의견을 좀 빌려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자면은 맞아. 노인들이 무식하다기보다는 좀 모르는 게 많지. 모르는 게 많지. 근현대사 공부해봤다면 다 알지 않나? 얼마나 생 난장판에 개 말도 안 되는 시대에 살았을지. 우리 기분에는 그냥 할멈 할아범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상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현대기술과 현대의 개념, 사상을 알려주는 거랑 다르지 않다. 그런 게 세대의 차이라는 거다. 절대 좁혀질 수 없는 레벨의 구분이 세대라는 것이다. 세대 차이. 이야, 맞아. 와, 기사에도 그렇고 참 병신들이 많다. 코트 카페에는 팩트는 A의 물건에 대한 B의 재물손괴가 성립이 되는데 이 B의 행동은 도의적으로 봐도 옳은 행위가 아니야. 이게 팩트 아니야? 담배관 팩트 한 접시. B는 A의 물건에 대한 재물손괴를 하였다. 팩트 한 접시. 거기 A는 부자고 B는 어르신이니까 A가 잘못됐다는 이유를 찾는 씨발 감성 논리가 왜 들어감? 팩트 두 번, 두 접시. 비는 그저 어르신일 뿐이지 타인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어르신, 아이 뭐 이런 걸로 차별을 하는 게 말이 되냐? 내 물건에 손괴를 입힌 사람이니까 팩트 두 접시. 돈이 많으면 손해봐도 참아야 되고 나이를 먹으면 남에게 함부로 손해를 끼쳐도 되냐? 역으로? 팩트 세 접시. 이런 말 하는 새끼들 정작 지 돈 천 원이라도 손해보면 거품 물 거면서. 팩트 세 접시 한 세트 바로 제공해 줬고요. 아. 그래서 요약 사주게 돼인데 결론은 넘어갔잖아. 그냥 미칠 것 같았다 정도로 그냥 끝냈잖아. 잔기스가 났으니까. 그래, 어쨌건 피해를 본 거니까 뭐 차를 왜 저런 데다 세워놨어요? 라는 거는 옳지 않긴 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잖아. 이게 바로 행복의 소리다 이 새끼들아 하고 람보르기니 슈퍼카 동기부여 좀 아주 원초적인 이야기네. 경매에 나오면 N억 예상하는 뭔데 이게? 아 카리나 지수 안유진 비비 소장같이 돌았네. 저거를 근데 어디다 쓸까?
이영지 씨가 저 운영하는 그 유튜브 채널에 많이 나오는 그저 아이돌들 저 키스마크 이거 솔직히 소장 가치 있을 것 같긴 해. 이거를 노인 근처에 놔둔다고? 이걸 노인 근처에 그만해라. 야, 그만해. 아, 내가 잘못했어. 저 노인분 진짜 천벌을 받아야 돼. 저 노인분, 저 차에다가, 페라리에다가, 페라리 사업판에다가, 정말 못할 짓한 거야, 저거. 어? 저런, 아주 잘못한 짓이야. 형님, 노인 파급력이 너무 높았습니다, 유. 아. 알았어. 아, 이거 너무 웃긴다. 요 자료까지는 이제 그 4억대 슈퍼카 보니제 짐 올려놓고 앉은 할머니랑 바로 이거까지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편집하면 재밌겠다. 초전도착시 뭐야 이거? 아, 오, 그래 보인다. 초전도처럼 보이네. 반사판을 붙여놓은 거야? 반사판. 반사판 붙여놓고 바퀴로 가는 거고. 랄프가 말한 개고기 탕후루가 이거야? 아, 진짜 DC에서 이게 엊그저께 올라온 개고기 탕후루라. 세상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다. 요즘 개고기 탕후루가 참 핫한 것 같다. 먹어볼 기회가 없었다. 파는 것도 찾지 못했다. 난 개고기 탕후루를 먹어보기 위해 보신탕 집에 방문했다. 개고기 플러스 탕후루라는 거는 개고기가 또 최근에 이제 그저 식용 금지법이 발안이 됐고 또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3년 뒤에부터는 이제 정말 불법으로 간주하겠다라는 법이 이제 제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탕후루는 뭐 탕후루 이 먹거리 자체로도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슈에 이슈를 더한 거지. 일단은 보신탕 집에 갔다. 들깨가루를 넣었다. 보신탕을 한 그릇 뚝딱 했다. 보신탕 한 그릇을 포장해 보자. 물기를 날리기 위해 개고기를 약불로 살짝 구웠다. 그리고 겸사겸사 귤이랑 같이 꼬치에 끼웠다. 올리고당과 설탕을 준비했다. 쫄아들 때까지 기다린 뒤 설탕을 고기에 입혀서 개고기 탕후루를 완성시켰다. 시식 후기는 껍질 벗겨진 탕수육 먹는 느낌이었다. 고소한 향기와 설탕과 올리고당의 단맛이 함께하니 한 무바라. 괴한타. 질문 받음.
폼 표정 봐. 야, 얘네 진짜 눈이 사람 눈 같네. 어. 너가 올린 자리는 언제 나오니, 랄프야? 지나가신 거 같기도 한데요. 지나? 네, 흥미가 없으셨는데. 내가 흥미가 없어서 클릭을 못한 거 같아? 네. 오. 니가 올린 게 어딨지? 그냥 랄프라고 치면 나오나? 어, 있네. 자, 랄프가 준비한 거.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공하려면 무엇을 뚫어야 될까요? 진짜 존나 만약에 북한이 전쟁 개전을 선포했다고 치자. 우리나라는 즉시 진돗개 하나 발령, 후방으로 부대를 후퇴하고 기지를 구축하기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에 따라 예비군들도 소집이 시작된다. 계엄령이 선포가 되면 자동으로 전작권은 미군에게 넘어간다. 전시작전권인가요? 전작권이, 그죠? 넘어감과 동시에 미국도 참전을 하게 된다. 국방부 장관 오스틴이 입계를 하고 국내 주둔하고 있던 미군 28,487명이 참전을 한다.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들은 부산항으로 출동한다. 글쓴이 그 닉네임을 봐야 돼요. 글쓴이 닉네임. 멸공. 아, 멸공. 닉네임 멸공이야. 개소리를 적어놨는데. 아, 개소리다. 저거 자체가. 아, 개씨발 전쟁 발발시 진돗개 발령 이지랄. 진돗개는 국지 도발 상황이고 개전시에는 데프콘 발령이야. 후방으로 부대를 후퇴하고 기지를 구축하기 시작하는 거는 현 작게 5015든 과거 작게 5027이든 국지 도발 3100이든 데프콘 진돗개 상황 발생 시 모든 부대는 후방 후퇴가 아니라 전방 진격이 기본이야. 이 멍청한 미필려나 주작글인데 좋다고 쳐보고 있네. 국평호도 아깝다. 이건 뭐 겁나 고급 군사 지식도 아니고 현역 21개월로 군복무한 예비역 병장이면 죄다 기본으로 아는 지식이다. 현역 시절에 개인 임무 카드에다 적어놓는 내용인데 DC에 나이 안 차서 못 간 미필은 그렇다 쳐도 전역해도 시간만 축낸 폐급 과거 입대 비율 50% 시절에 미필인 주제 군부심 부리는 팩트만 말해봄. 북한은 개전을 하면 무조건 주요 서울발전소. 이걸 왜 퍼왔죠? 이게 재밌나요? 딱 거기까지. 이게 노잼입니다. 랄프가 진짜 이 내가 그냥 그 아니야 내가 앞으로 가지고 올게. 네, 내가 가지고 너한테 네. 올려주는 것만 해. 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근데 제가 자는 시간이 부족해갖고 제가 자료 조사를 뭐 못했어요. 이런 거를 이것도 안 볼게요. 예. 네. 그냥 내가 그 체질적으로 걸른 것 같아. 워낙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체질적으로 딱 걸러서 랄프 글 자체를 잘했네.
내가 좋아하는 주제네. 인류는 왜 외계인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자, 외계인들이 지구에 왔고 여기서 발견한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냥 갔을 수도 있죠. 역시 이것도 난 우매한 인간의 상상이라고 생각해. 가능성.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너무 하찮고 그냥 미물 같은 거야. 미생물 같은 애들.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관찰자 시점에서 관찰만 하지 개입은 안 해. 그들의 삶에 개입을 한 게 나는 딱 두 번 정도 있다고 봐. 그게 이제 불을 발견하게 해줬던 거는 외계인이, 나는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외계인이라고 생각해. 인간에게 불을 알려준. 그때 한번 개입을 했었고, 그리고 한참 전에 정말 그 기근에 시달리고 막 전염병 이런 거 이제 창궐하고 그래가지고 인간이 멸종 위기에 있었을 때 그때 잠깐 이렇게 와가지고 좀 그 보호해줬을 것 같아. 딱 그건 한 딱 그 두 번 정도의 개입. 그 이후로는 외계인이 그 인간 사회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봐. 내 생각이야 그냥.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 여기 계시네. 우리가 개미로 비유를 해봅시다. 개미랑 대화할 수 있어요? 미안한데 그만 나가줄래?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 수준이 소위 이 지적인 생명체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모습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 우린 비커 속에 있는 그냥 아주 아주 미생물에 가까운 정말 시몽키 그 자체가 인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지. 이분은 뭔가 깨우치셨네. 나도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고뇌를 하고 한 10년 정도는 제가 연구를 했어요. 외계인에 대해서. 그래서 나온 결과값이 이건데 이분도 10년 이상 연구하셨을 것 같아요. 다르네. 위에 분이랑. 위에 분은 뭐라 그랬죠? 발견한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냥 갔을 수도 있죠. 심오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심오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외계인들이 할 일 없이 은하계를 떠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지구를 발견했지만 이분들 다 전문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교류가 가능할 만큼 진보할 때까지 우리 일에 참견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맞지. 은하계가 이미 식민지화 돼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식민지화 됐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있는 곳만 빼고. 이거는 좀 새로운데? 다른 곳을 다 식민지화 시켜놨고 지구라는 곳은 지구랑 뭐 화성이랑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그냥 관리하는 하나의 그냥 어떤 그 관리 섹터인 거야. 우리가 많이 뒤처졌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다. 동의합니다. 예. 너무나도 하찮은 존재이고 또 설계 자체를 외계인들이 우리 인간들을 설계했기 때문에 뭘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너무 쉬운 존재? 쉽고 하찮은 그냥 그런 존재이라서 그냥 놔두는 거지. 생태계 보존해주듯이 우리 인간이 동물들 보고 생태계 보존해주듯이 그냥 냅두는 거야. 그나마 이제 자기들끼리 뭐 치고받고 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평화를 외치기도 하고 인간이라는 동물이 너무나도 그 부족함이 많은 그런 결함이 많은 애들이라서 그냥 가만히 냅두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멸망해. 멸망하고 나면 다시 서버 신서버 만들어서 그때는 이제 좀 다른 예. 지금 우리가 인간이라고 불리지만 다른 애들이 또 지구에 살겠죠. 예. 지구는 계속 리셋된다. 지구 리셋설. 오케이? 예. 그래서 뭐 피라미드라든지 뭐 지금 세계 뭐 7대 불가사의 중에 있는 막 모아이 석상이랑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냥 뭐 이스터에그 같은 거. 그런 걸 어떻게 지구 전 서버에 살던 애들이 또 재방송하기 미안한데 내가 또 또 역사 강의 들어가야 돼?
역사 강의 내가 또 해야 돼? 전 섭에 있던 애들이 남기고 간 것들이 모아이 석상이랑 그런 것들이야. 그냥 깔끔하게 지구 리셋 초기화 시키면 시킬 수 있는데, 땅과, 물과, 식물과, 구름과 이런 것들로 딱 재구성해가지고 딱 0%로 만들 수 있는데, 내가 떠드는 근거 그저 유튜브에. 그런 것들은 그냥 이제 마우스 드래그로 해가지고 남겨놓듯이 몇개 딱딱딱딱 집어서 남겨놔. 재밌잖아. 이거 보고 얘네들이 맞출 수 있을까, 못 맞출까. 그걸 보는 거지, 외계인들은. 그래서 이제 좀 약간 하나의 유희거리 정도로 남겨놓는 것들이 모아이 석상, 뭐 피라미드, 뭐 이런 거지. 그리고 무슨 서클 같은 거 있잖아. 항공비로 보면은 이렇게 되게 막 무슨 새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고, 근데 인간이 만들 수 없는. 혹시 노인도 외계 생물체인가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예.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가 뭐 자유의 여신상이라든지 에펠탑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다음 지구를 쓰는 다른 존재들한테 지금의 모아이 석상처럼 될 확률이 높죠. 예. 이게 탄소 측정기로 측정해봐도 한참 예전의 것인데 그 당시에 인류가 그 당시에 이런 걸 만들 수가 없었을 텐데 이게 지금 어떤 존재가 만들었을까? 이런 거. 예. 지금도 지구 곳곳에는 탄소 그냥 측정기로 측정을 모아이로 해보면, 믿고 싶다. 예. 뭐, 몇십만 년된 그런 뭐 볼트와 너트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럼 이 물건 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런 거죠. 예.